군대 갈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왜요? 엄마랑 아빠랑 연애했었잖아 그때. 어. 아빠 군대 갈 때 엄마가 쫓아갔었거든. 그래갖고. 오, 너무 예뻐. 거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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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시시. 기억도 안 나나. 어? 생각도 안 나. 윤아 아빠 그때 어디야 거기가? 방위 입대한 데가 어디야? 아, 6개월 방위. 그건 뭘? 아, 저러면은 군대 얘기하기 싫어해요. 방위면은 군대 얘기하기. 그러게. 명수 오빠 군대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하잖아. 명수 오빠 얘기 하나도 안 하죠. 방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방, 막, 6방. 아, 6방. 6개월 만에 끝나는 거예요? 6방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오빠 어떻게 명수 오빠는 6방? 아니, 저는 여긴 개인 방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우리 형님이 6방? 6방! 아, 6방! 3대 독자인가 2대 독자면 6방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갖고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네. 국군 통합병원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다쳤어요? 집합하고선 저희까지 뛰어갔다가 맞아, 맞아. 훈련소 들어가기도 전에 네. 정문 앞에 다 모여서 맞아. 들어가는 그 때에 뛰어갔다 오다가 넘어져갖고 발이 삐었어. 발이 삐었대? 발이 삐었어요. 아.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게 안 들어가서 어머. 심하게 다쳤다. 네, 뭐 굉장히 고생했대요. 근데 어떻게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넘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계속 놀려먹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분 만나신 겁니까? 대학교 미팅 뭐 아니 네, 저희 같은 클래스메이트. 시시. 근데 저희가 같은 동네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던 서로 아셔였고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안 사귀었었어요. 네. 그때 다른. 그때 그래,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다른 남자 만난 거예요? 그렇죠. 2학년 때 이분 만난 거예요? 얘기하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이거 청문회예요, 청문회? 청문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무서워.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오래되신 거네. 맞아. 그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면. 그러면은 37년도 넘었죠. 아니 좀 지겹겠다. 지겹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그렇게 딱 집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니. 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병원이 언니랑 또 우리 형부랑 같이 부부싸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서로 중재하다 끝날 것 같아. 판사시니까. 안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남편 흉도 보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인간계가 있어. 뭐 이렇게 막 남편 흉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제가 초선 들어서 처음 막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야. 불화설. 그러더니 좀 이따 2년 차가 되니까 별거설 이런 거야. 그러더니 3년 차가 됐는데 제가 대변인을 이제 하는데요. 당대표가 막 부르시더니 이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빨리 퍼져. 4년차 됐더니 제가 이렇게 무슨 어디 최고위원회의 갔다 딱 나오는데 그 전직 의장님께서 저기 이혼했다며. 나도 이혼까지 가셨구나. 그럴 때까지 간 거예요. 그쪽도 연예계랑 똑같네. 똑같네. 아직까지 소문이. 살고 있는데.